발을 담고. 어? 발을 담고. 아, 나 아까 담궜어. 어? 많이 담궜어. 엄마! 아, 차가! 너무 좋다. 물고기 잡았어, 아까? 없어. 없어? 하슬라고 닌도랑 나온대. 오늘? 모르겠어, 오늘인지 내일인지. 그냥 뭐 나온다는데? 그래? 어. 닌도랑이 또 실적에, 아니, 뭐야. 또 주가에 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. 끼치겠지. 어. 지난 1분기 때가 18만 4천 대 정도였거든.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20만 5천 대. 20만 5천 대? 그 월가에서 예상한 수치랑 비슷한데? 아, 인도랑은 워낙에 계속, 계속 이제 뭐 잘 했을 것 같아. 되게 많이 판매 1등 막 되게 많이 했잖아. 그래가지고, 인도랑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. 근데 뭐, 그때 주가는 잘 모르겠어. 인도랑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은 그러면 7자 뚫을 수 있을까? 7자? 사실 이제 7자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. 네, 이제 포기했니? 아니 그냥 올라가면 좋고. 근데 니오 인도랑 발표하고 어제 4% 떨어졌어. 아 그래? 근데 걔네는 그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대 최근에. 이제 인도량이 거의 뭐 사상 최대다 해가지고 그 기대감이 엄청 많이 올랐다가 어제 살짝쿵 미스했대. 아주 살짝.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4%가 넘게 떨어졌어. 만약에 진짜 미스하면. 아 근데 테슬라는 오른 것도 없잖아. 근데 미스했다고 떨길 거야?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? 어? 올리지도 모르겠어. 않아놓고 떨기기만 한 건 양심 없는 거 아니야?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. 잘 나와도 뭐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그거는 그래. 그냥 잘 나왔으면 좋겠어. 어쩜 잘 나오면은 뭐 긍정적인 거니까.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. 아 그치. 그거는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데. 근데 이제 또 괜히 또 그 핑계 삼아서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또 돌려가기 하는 게 문제인 거지. 만약에 미스하면 이거 못 맞췄다고. 또 엄청 또 여기저기서 얼마나 떠들어야 되겠어? 그 꼴보기 싫은 거지. 그게. 아 근데 인도량은 맞출 것 같기는 한데. 근데 맞춘다 해도 나는 주가가 8말 한. 알지? 언제나 이런 이벤트 뒤에 테슬라 주가. 아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생각한 대로 안 됐으니까? 항상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. 호락호락. 그럼 떨어진다 보십니까? 올라간다 보십니까? 말은 그래도 올라간다 해야지. 말은 올라간다? 근데 왠지 떨어질 것 같아 또? 아 모르겠어. 아 근데 사실 다 떨어지면 진짜 이씨 양심 없는 거다 이거 진짜. 아 왜냐면 요즘에 거래량도 없고 뭐 주가도 지금 막 며칠째 계속 똑같잖아 맨날. 맞아. 아우 징그러워 죽겠어. 아우 진짜 지겨워. 하여튼 인도량은 어쨌거나 넘을 것 같고 주가는 모른다. 그렇지만 오르길 바란다. 안 오르면 양심 없다. 미디어들 떠들지 마라. 끝? 이 정도? 잘 나오면 좋겠다. 물고기나 잡아봐. 야 씨 어떻게 잡냐? 물고기 겁나 빨라. 가자. 아우 발 시려. 가자.